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제가 이맘때쯤이면 꼭 촬영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여름 데일리 찐템을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 저는 여름이 가장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귀찮은 계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우리 목록자들을 위해서 제가 또 야금야금 찐템들을 발굴해 왔거든요. 오늘도 아주 알짜배기들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이건 일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팩, 바로 코팩입니다. 여름 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제가 작년부터 잘 쓰고 있던 제품인데 특히나 여름에 쓰면은 더더더 찐템이 될 것만 같아서 이렇게 첫 번째로 추천을 드려요. 얘는 보이는 것처럼 일제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건 우선 자극이 아예 없는 제품이에요. 막 우리 무리하게 알갱이 큰 입자로 여기 코 주변에 롤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였다가 몇 분 뒤에 이렇게 떼내는 그런 아픈 돼지 코팩 있죠. 전혀 그런 제품이 아니고 요거는 이건 이렇게 손에 물기가 충분히 느껴질 만큼의 좀 촉촉한 그리고 시트지는 이렇게 쫀쫀한 코팩을 일제로 붙여요. 이걸 이렇게 착 붙여서 냅두면 한 10분, 15분 정도 뒤엔 이 팩이 싹 마르면서 코에 있던 블랙헤드나 불필요한 피지들을 이렇게 잡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공이 다 열린 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에 올려주는 그런 시트팩과 비슷한데요. 이걸로 한 번 더 코 위에 올려줘서 수분감도 채워주고 열려있던 모공을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제 이제가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제가 써본 코팩 중에 역대급으로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포 애프터를 심지어 찍어놓을 정도였는데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하기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 제대로 비포 애프터 구경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해주니까 일단 코가 너무 매끈해져요. 잔털이나 피지 같은 게 다 정리가 되니까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어서 그냥 쿠션 하나만 해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한 10일에 한 번 정도 블랙헤드가 좀 올라온다 싶으면 한 번 제거해주고 처음에는 그 주기가 조금 짧았던 것 같은데 이제 몇 개월 정도 해주니까 주기가 훨씬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블랙헤드 부자들, 화이트헤드 부자들 꼭꼭꼭 써보세요. 효과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스킨앤랩의 하이 베리어 프레쉬 선 로션. 제가 이거 영상에서 여러 번 등장시켜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미 두통제를 다 비워서 요것도 한 두 번 남았을 정도로 다 썼어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저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요 패키지가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죠? 이거는 이름도 썬 로션인 만큼 묵직하고 되직한 제형이 전혀 아닌 굉장히 묽고 바를 때도 편안하고 실제로 이 피부에 흡수될 때 내가 지금 선크림을 바르고 있다라는 느낌보단 로션에 가까운 무언가를 바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크림을 바르기 싫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답답하고 피부가 좀 미끌거리고 또 바르고 난 다음에 유분기가 너무 빨리 올라온다. 뭐 이런 질감에 관련된 거. 발림성 때문에 보통은 이 스텝이 너무 귀찮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스킨앤랩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특유의 미끈매끈 선크림 재질이 아니라서 엄청 촉촉한데요. 바르고 난 다음에 화장이 밀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화장이 굉장히 잘 먹는다는 느낌? 조금 묽고 가볍고 촉촉한 선크림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스킨앤랩 선로션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쿠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짠! 이거는 네이밍의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컬러는 19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도 아주 요물이에요, 요물. 여름에는 이제 유분기도 많이 올라오고 땀도 나고 이러니까 너무 촉촉한 제형의 쿠션보다는 이렇게 매트한 질감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좀 매트한 질감은 보통 커버력이 조금 높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매트 버전 나오기 전에 원래 네이밍 쿠션의 가장 독보적인 장점이 저는 밀착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장점을 잃지 않고 이 매트 쿠션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 같아서 진짜 안 두꺼워지고 커버력은 살려주면서 또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가 돼요. 저도 지금 이 제품으로 발랐는데 여기 보면 과하게 건조해지는 그런 매트함이 아니라 정말 뽀송? 하면서도 여기 요철은 싹 다 가려주는 그래서 피부 편이 진짜 애기 궁둥이 같이 좀 뽀송 매트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요즘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다음은 헤어 제품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워낙에도 기름기 잡아주는 걸로 유명한 클로란의 네테 노세범 드라이 샴푸인데요. 근데 전 사실 여름 말고도 사계절 내내 잘 쓰는 제품이고 그만큼 저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이 바로 이 드라이 샴푸인데요. 그냥 외출해야 되는데 막 머리에 감기 조금 귀찮아. 근데 기름이 살짝 보인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 제품으로 슉 뿌려주거든요. 이거는 여름에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손이 자주 가실 거예요. 게다가 또 좋은 게 이게 좀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풀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리에다가 샥 뿌려주면 정수리 냄새도 잘 잡아주고 기름기 때문에 촥 눌려있는 볼륨감 없이 처져있던 여기 윗부분 있죠. 여기가 착 살아나면서 방금 머리를 감고 나온 것만 같은 방금 고데기로 이렇게 딱 볼륨 잡아준 것 같은 느낌을 내주니까 이건 저에게 집에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일 정도로 아주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드라이 샴푸가 파우더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서 뿌렸을 땐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회색처럼 변하거든요. 저처럼 드라이 샴푸 고수들은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너무 가까이서 뿌렸다가 여기에 하얗게 뭐 땜빵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멀리서 이렇게 분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에는 이 클로란 드라이 샴푸는 정말 사랑입니다. 다음 헤어 제품은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애로 갖고 왔어요. 짠! 요거는 베이지크의 헤어 듀오인데요. 이 볼륨아이징 샴푸잉 스크럽과 데미지 리페어 트리트먼트 마스크 요렇게 세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또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인스타그래머분이 요 제품을 이제 기획전으로 내셨더라고요. 이 제품으로 정말 효과를 많이 봤다 해서 읽어봤더니 원체 반 곱슬에 머리숱 많은 해그리드라서 그냥 태어나기를 머릿결이 좋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을 가진 모발이에요. 또 머리를 가만히 못 냅두는 성격이라 예전부터 뭐 염색, 파마, 탈색 온갖 것들을 다 하다 보니 뭐 머릿결이 좋길 기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을 쓰고 제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죠. 이거는 그냥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난 머릿결인데 어떻게 좋아지지?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볼륨아이징 샴푸잉 스크럽. 이거는 이제 두피 케어용으로 안에 입자가 굵은 시솔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머리카락이 아닌 정말 두피의 각질을 벗겨준다라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안에 깊숙이 넣어서 이 두피 안을 이렇게 샴푸잉 하는 건데요. 너무 시원하고 정말 각질이 벗겨져 나간 건지 정말 이 두피가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각질층 자체가 벗겨지니까 정말 기름이 덜 생기더라고요. 우선 1차적으로 이 제품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 데미지 리페어 트리트먼트 마스크 이 제품을 썼는데 이거를 딱 한 번만 사용해도 말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 머리가 정말 비단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갔는데 트리트먼트를 굳이 받으러 갈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사실 가격대가 이렇게 두 개 사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매일은 쓰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쓰는데 이 제품으로 머리를 감은 날과 다른 제품으로 감은 날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맨날 맨날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헤어 제품으로 막 이렇게까지 날뛰는 거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그 정도로 좀 DNA가 확실한 제품이라서 저처럼 반곱슬, 뭐 해그리드 아니면 그냥 머릿결 자체가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미용실 안 가셔도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효과 너무너무 좋아요. 대신 얘네들은 쓰는 방법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베이지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스크럽 쓰는 방법이라던가 같이 쓰는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비단결 머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짠! 이거는 리무브의 니플 패치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브라이트 색상이고요. 이건 뭐 여름에 없으면 안 되는 진짜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제품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소개를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저의 찐템입니다. 꼭 이렇게 뭐 끈달린, 끝나시가 아니어도 얇은 민소매나 얇은 반팔 티셔츠를 입을 때도 저는 니플 패치는 정말 사용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제 친구한테도 추천했는데 제 친구는 생각보다 좀 땀이 잘 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땀 차는 거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고요. 뭐 뛰어낼 때 아프다거나 자극적이라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저는 그냥 붙이고 있으면 붙인 줄도 모르겠을 만큼 너무 편안해서 일반 브라보다 손이 훨씬 더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외출을 갔다 와서 집에서 물로 이렇게 대충 헹구고 말리면은 다음날 또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회용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이 모양의 티가 정말 안 나요. 붙였을 때 이 니플 패치의 엣지 부분, 이 외곽 부분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자국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히 그런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살과 옷과 맞물려서 전혀 그런 윤곽선이 보인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이야말로 정말 잘만 맞는다면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그 제품이 바로 얘거든요. 이 리무브의 니플 패치 왕왕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짠! 이거는 이번에 분리해서 새로 나온 프렌치 가든 컬렉션의 콩콩브르라는 향입니다. 얘는 제가 바로 요 앞전에 올렸던 브이로그에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살짝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언급을 했지만 아무튼 얘는 저의 최애 여름 향수로 등극을 해서 안 갖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 패키지 좀 보실래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번에 이렇게 올리브 컬러로 짠! 입혀서 나왔는데 패키지도 너무 봄, 여름 그 잡채라서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 제품을 자세하게 언급하기 앞서 혹시 여기에 오이향 헤이러가 계신다면 나가주세요. 이 향을 딱 처음 뿌리자마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두 가지 향은요. 오이향과 메론향. 근데 그 메론이 달달함을 막 뿜어내는 메론향이 아니라 약간 설익은 그래서 물향이 많이 섞인 메론향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이 많이 섞인 오이향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청량감 넘치고 상쾌하면서 진짜 맞자마자 이거는 여름향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분리 향수들을 좋아하는데 그 특유의 코매운, 코를 팍 찌르는 알코올 향이 나지 않고 은은한 오일 베이스, 물 베이스 이런 향들이 많아서 제가 참 좋아해요. 진짜 유니크하고 저는 그 어떤 니치 브랜드에서도 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메론과 오일을 이렇게 상큼하고 청량하게 합쳤지 싶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우리 바이오 캔디의 메론 맛 캔디 있죠? 완전 그 향인데 거기에 조금 더 물향을 많이 넣고 그 달달함은 없앤 향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은요. 이건 모든 분리 향수에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지속력이 엄청 약해요. 진짜 그 엘리베이터 입구 컷이라는 말이 왜 있을지 알 정도로 진짜 뿌리고 나가면 한 시간 안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작은 향수 공병에다가 분리향들을 좀 담아서 갖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향이 조금 지속력이 아쉽다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지속력까지 좋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는 우선 이 기본적인 향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면 그냥 향수 공병에 향 조금씩 덜어 다니는 그 번거로움을 고수할지언정 저는 지속력은 1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향에 요즘 미쳐 있습니다. 아무튼 콩콩브루 왕왕 사랑입니다. 네, 요렇게 이번에도 텐션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제가 오바세바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진짜 저의 여름 데일리 찐템들을 총 집합해놓은 영상이라서 우리 몽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여름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